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당회장님께서 요한일서 강의 27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참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형제 사랑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고 내가 좀 도움이 돼 드려야 할 텐데 도움도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안타깝다고 하기 전에 도와주면 되지. 내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너 나눠주지. 왜 못해나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아우 동생은 의롭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리고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사랑받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이렇게 유괴제사 드리면서 동생이 사랑받는다고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악이 의를 싫어해서 죽이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그 아우 아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업으로 삼았고 아우 아벨은 양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요. 첫사람 아담은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권세와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 이런 능력, 이 모든 것을 넘겨줬다 그랬죠? 저는 설명 다 해드렸죠? 원수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 전에 만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배웠고 첫째 하늘을 다스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오늘날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는 진화론자들 뭐 이런 거 보면 마치 옛날에는 뭐 불도 없고 해서 어떻게 우연히 불 마찰하니까 불꽃이 발견해가지고 뭐 불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만 종의 곤충, 새, 짐승들 중에 왜 유독이 사람만 그렇게 발전합니까? 두 눈이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콧구멍 두르고 입 있고 다 똑같은데 왜 사람만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성경에 기록된 만물의 사람만 이렇게 발전해 가냐 이 말이에요. 짐승은 수천만 년을 살아도 풀 피울 줄 몰라요. 왜 사람만 그래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은 농사법을 알았고 양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진화한 과정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범죄하기 전에 만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배웠고 첫째 하늘을 다스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세웠고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옆에 있는 게 뭐죠? 스핑크스도 그 거대한 돌, 예? 그 거대한 돌을 사람 힘으로 그렇게 옮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무슨 수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걸 다듬어서 스핑크스를 만들어요.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 몇 톤씩 되는 그 돌 수백만 개 해서 그 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쌓아 올려서 수천 년이 지나도 기울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고? 바로 에덴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바로 아담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지었는가가 전에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만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배웠고 첫째 하늘을 다스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쳤기에 가인은 농사하는 법을 알았고 아벨은 양치는 법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 문제가 발단되었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자, 분하면 안색이 변하죠. 화내면 안색 변하죠. 혈기 내면 안색 변하죠. 심히 분했다. 그 안색이 얼마나 창백 가다 못해 검푸른 이런 색깔을 띄었지 않겠어요. 영계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완전히 교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 점점 교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단절되기에 이르렀지요. 처음은 그래도 조금씩 교통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점점 죄를 받아들이고 악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다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의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선적인 의인이 있고 선한 의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을 봅니다. 선한 사람들은 교통했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교통을 했어요. 저 노아 홍수 노아는 의인이라 했죠. 당대 노아는 하나님 교통을 하니까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일찍 데려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에녹은 빨리 데려가셨는가?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선하니까 사랑스러우셔서 옆에 두고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는 옛날에서 설교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시종 함께. 그러면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두실 필요가 빨리 데려가심으로 후손들에게 오늘날 쭉 대대로 있는 후손들에게 본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기쁘게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 사랑스럽다만 귀엽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데려가서 하나님의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 후손,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빨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두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선하면 나만 장군이 선했기 때문에 순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상관없는. 또 알지도 못해요. 계집종의 말만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선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바리바리 재물 싸들고 왔어요. 환심을 사게. 그리고 왕의 다음가는 지리고 참 권세 있고 백성의 사랑을 받는, 전쟁마다 나가면은 이기고 오니까 백성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왕의 사랑을 받고. 이런 자가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부하고 바리바리 싸도 들고 왔는데 당연히 자기를 나와서 아 환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종이 나와보지도 않아. 맞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개아시 사환시켜서 그냥 말만 전해. 그것도 뭐 자기 나라에도 강 좋은 강 많이 있는데 물도 맑고 좋은 강 많이 있는데 물도 뭐 조그만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이나 잠그래. 너무나 상상도 못할 이해도 못할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도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치료 못 받았는데 신약이 나오죠. 그런데 유독 이방인인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나만 장군만은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계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했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완전히 교통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인류가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교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단절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회복하는 길이. 내가 죄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악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선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선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고 완전히 선으로,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떤 믿음의 4단계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으로 들어왔다. 완전히 그냥 온종으로 들어온 선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온종으로 들어간 선지자들 다, 또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 밝게 교통했잖아요. 베드로가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했습니까? 허다무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더군다나 기도로만 살고 금식으로만 살고 수십 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이단으로 몰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 따르는 기사 앞에서 권능까지 그렇게 큰데 그걸 이단으로 몰아요? 이렇게 인류가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교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단절되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법, 영적으로는 예배.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늘 가르쳐 드려요. 늘 가르쳐 드려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순종 안 하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데 어떻게 드려야 한다. 예배 전에 한 10분 전에 와서 묵념 기도 준비, 예배 기도 준비하고 마음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묵도 하든가 뭐 여튼 사도의 신경 하든가 하면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 축도로 끝난다. 아니면 저녁 예배나 이럴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니고 축도로 대배는 축도가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제사. 이렇게 가르쳐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일어나서 막 나가잖아요. 주기도문도 안 끝났는데 막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금요일날 금요 철학 끝나면 주기도문도 안 끝났는데 막 우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 드리고 막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신령과 진정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 분은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가르쳐도 안 듣는 분은 안 들은다 이 말이야. 듣는 분은 1, 2년 지나봐요. 그냥 축복으로 나와요. 혈기 하나 버려라 해도 그거 못 버리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해도. 전에 그 봉화 지겸, 이게 갑자기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생겨서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봉화 지겸이 생기는 겁니까? 했더니 혈기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이 많아서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을 기억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판단 정죄가 들어있고 막 이런 죄. 그게 좀 심하다 이 말이에요.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입술로 많은 죄를 뱉었고, 그리고 본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니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봉화지겸이라 이런 질병이 온다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혈기가, 이제 주로 혈기. 혈기가 너무 심한 사람. 응답받아야 할 분들은 혈기가 없이 참 온유하고 사랑과 덕으로 이렇게 채워야 한다고 수없이 가르쳐요. 영으로만 들으면 치료가 된다고 제가 해도, 그러면 치료받기 위해서도, 휠체어 일어나 걷기 위해서도, 안 보이는 보이기 위해서도 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서 영으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혈기 가지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듣지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 가르쳐도 안 들어요. 사심 욕심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가르쳐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으시면 그걸 들으셔서 1년 2년인 가면 바로 축복의 길로 들어서요. 축복 받으면 뭐 10년 20년 돼서 받았나요? 이제 통에 잡아가고 순종해서부터 벌써 1년 2년 지나면 축복 벌써 받아 나갔어요. 예, 네,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려도 인간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통은 더 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둘째에게만 제사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당연히 큰아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동일하게 가르쳐 줬죠. 그러나 순종은 둘째 아들만 했고, 네, 큰아들은 자기 유익 쫓아서 불순종을 낳은 것이고,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제사법은 하나하나 연계의 법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계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종들, 그런 단체를 통해서 뭐 이단을 푼다, 뭐 하지 말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단이라고 안 해요. 자, 이제 두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발전하는가. 마지막 때 종교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한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인구가 70억이 넘었어요. 70억이 넘은 중에 기독교인도 많이 있지만
이들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종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혁명을 누가 일으켜야 되나? 여러분들이에요.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진리대로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악은 모양이를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외침이 참이죠. 그러니까 기사 표적이 따라요. 권능이 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열매가 나타나요. 이런 분들이 세계에 나가 외쳐야 이게 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갖다 어디 가서 뭐 불고 뭐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 사람 앞에 도와주세요 그래. 저 이단 풀어준다고 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언론도 그렇고 다 총회장도 하고 하신 분들이 이단 다 풀어주고 이단법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제가 순종한 적 없어요. 인간의 방법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누가 이 기사 앞에 권능을 누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갈수록 언론에 알려지고 있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아 가만히 있어도 세계에서 문드리고 돕겠다고 얘기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에서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풀려고 했으면 옛날에 풀었고요. 나 풀려고 안 했어요. 풀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풀릴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 가리켰다 이 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리켰다 이 말. 자녀들이 가리켰다. 그래서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네, 피의 제사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가르쳤을까요? 바로 4천년 후에 일어날 일, 그들로부터 4천년 후에 되어질 일, 4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으로 우리 죄의 사함이 되고 대속이 되는 이것을 미리에서 4천년 전부터 알려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할 때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다. 이렇게 알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눈에 가르쳐 드려요. 죄는 버려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십일조 크게 낼 수 있고 늘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의와 틀이 그걸 막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쌓인 악이 많아가지고 순종을 못하고 생각이 동원되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못 들어가고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겸손하게 교만도 육의 지식도 자존심도 다 깨트려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내세워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나만 장군은 왕의 사랑받고 백성 사랑받고 왕 다음가는 권세를 지고 부하고 부족됨이 없어요. 부족된 거 하나예요. 문득병 이거 치료 못 받는 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사악은 사망이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즉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가니까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죄를 대속하는 것이 곧 피 흘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피도 죄가 없는 피, 원죄, 자범죄가 없는 참 성결의 고운 이 피,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서부터 지금 제사법으로 아르키고 그렇게 지내오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세주가 나타날 그렇게 알려주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는다. 너희가 그분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머리가 핑하고 잘못 도는 분은, 아니 주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럼 그 전에 돌아간 사람은 주님의 피 흘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 있죠.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상관 있죠. 왜? 3000년, 4000년, 5000년 돌아갔어도 그들은 음부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선하게 산 사람은 양심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둔부에 가 있고, 악하고 죄짓고 악하고 선하게 안 산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은 아래둔부에 있고, 그럼 우둔부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피가 바로 이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오개형들에게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개형들이라는 게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둔부에서 지금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은 우둔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거기 가서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면 거의 뭐 이틀 만에 그냥 전도해서 싹 되나요? 되나요? 되죠. 왜? 그 전에 선지자들이 가서 전도를 계속 해왔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구세주 예수가 우리를 죄사함 주시게 나타나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와서 또 우리를 맞이하게 영접하게 해서 그때 흘린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그분 영접해 이걸 다 가리켜 왔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선지자 가서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전에서 얼마나 바쁘게 두 사람만 빼고 선지자 중 두 사람만 빼고 아멘? 두 사람이 누군데? 에녹과 엘리야는 사체로 들림받아 천국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죠. 음부에 안 갔어요. 나머지 선지자들 세율사람이 들어간 선지자들 이런 사람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한꺼번에 다 영접해 보죠. 구원받을 영혼이고 선하고 다 아는데 한꺼번에 다 영접해서 이제 주님의 보혈을 씻김 받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아멘. 예. 재물을 드려 죄를 대속할 때도 그 재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드려야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이런 속죄의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 영적인 법칙과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에 아벨은 가르침대로 변함없이 순종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지요. 여러분도 자녀들 낳아서 가르치면 어떤 자녀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라면 보고 부모님들이 교회도 빠지지 마 가라면 수예배 각종 예배도 잘 가는데 어떤 자녀는 가라기도 안 가고 맨날 피하고 거짓말만 하고 세상 가서 놀고 나쁜 친구들 놀고 또 그런 자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변질시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기에 좋은 방법을 쫓아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 주일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어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하신 분들 반 교수만 해주세요. 반 교수 다 올리지 마시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조신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조신 분 예배 때 조신 분 또 잡념 가지신 분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딴 생각했지. 아 빨리 끝나면 빨리 가면 월요일부터 돈 벌어야 되는데 누구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아 어디 좋은 사업상에 있는데 이런 거 잡념 속에 예배 드렸다면 그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 잊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그분들은 손 들었으면 이제 내려야죠. 혈기된 분들 다 내려야겠고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온 분들 내리고 초신자는 괜찮아요.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이제 믿음의 1, 2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만큼 신앙이 열린 쌓은 사람들이 그런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로님이 혈기를 낸다 집에서 그러면은 왜 가족들 생각을 못해요? 내가 혈기를 내고 또 내고 늘 내다 보니까 내 아내가 병든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경성 노이로제 걸려. 신경 노이로제. 아내가 병들어요.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요. 아니 장로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욕 좀. 개떡같이 한다. 그냥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세상 사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병드는 거고요. 아버지가 개떡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죄송해요. 개떡이야 뭐 나쁜 거 아니죠? 옛날에 개떡 참 맛있었거든요. 50년대 6.25 때는 개떡 참 개떡도 없어서 못 먹을 때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50년대는 개떡이 사랑받았지만 오늘날은 개떡 아무리 갖다 줘도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그거 먹을 사람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뭘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말로는 주를 믿는다 하지만 막상 그 삶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는데 가인이 뭘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편애하셨기에 가인이 감정을 품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과일과 곡물들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드리기는 꺼림직하겠지요. 더구나 이 당시는 아직 세상이 악으로 물든 정도가 덜한 때였기에 짐승을 쉽게 죽이거나 잡아먹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는 시기는 이때로부터 한참 지나 2000년 이렇게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벨도 짐승을 잡아 드릴 생각은 하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니 이 행함이 아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똑같이 가르침을 받고도 가인은 자기 생각 속에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유구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고 그 제사가 열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차,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변질시킨 것이 잘못이었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풀 데가 없으니 애매한 동생 아벨에게 화살을 돌려 시기 질투를 품었고요.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춰 변질시킵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들을 보면 시기 질투하지요.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런 일들을 보면 이상하다, 잘못되었다고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라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지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 또 나는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왜 저들만 그런 역사를 체험하나? 저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면서도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마땅하지요.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막혀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지 못했던 모든 죄담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깊은 사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피의 제사, 영적인 제사, 산제사를 드림으로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루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 미치